예, 안녕하세요. 아, 겜시아 원장입니다. 오늘은 요동빈의 10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요동빈이 민중들의 두터운 신앙의 대상이 된 최대의 이유는 민중들 속에 살면서 그들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기 때문이다. 즉 사람이 진심으로 기도하며 반드시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유구필응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요동비는 산서성, 은성시, 예성현 사람으로 자는 동빈, 혼은 순양자이다. 세 차례나 진사시에 낙제했는데 그때 그는 이미 64세의 고령이었다. 실의 한 그는 노구를 이끌고 강호를 유량하다가 우연히 장안에 있는 술집에 들렸는데 여기서 종리권이라는 사람을 만나 도를 터득해서 신선이 되었다고 하며 당나라 때 도사로 도교 전진도의 5대 조사이다. 후에 철계리, 한종리, 남채화, 장관호, 하성고, 한상자, 조국구와 더불어 중국 팔선 중의 한 사람으로 팔동 신선 혹은 팔선으로 일컬어진다. 처음에는 선도에 크게 통하였고 뒤에는 불에 입문하여 역시 불도도 통했으므로 여조라고 불리기도 한다. 운방이 거의 수행 정도를 시험해 봤다는 전설이 운방 십시 동빈이라는 고사로서 전해지고 있는데 그 고사에 따르면 여조가 모두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운방은 안심하고 성천하여 천선이 되었으며 뒷일을 모두 여조에게 맡겼다고 한다. 종리권이 요동빈의 시험 한 10가지는 다음과 같다. 속세간의 정이 속세간의 정에 쉽게 빠져들지 말 것. 눈앞에 이익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 것. 포독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화내지 말 것. 중생을 위하여 자기 몸을 돌보지 말 것. 욕정에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 남의 잘못을 탓하지 말고 자신을 겸손히 할 것, 물질에 대해서 초연할 것, 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말 것, 생사의 기로에 처했을 때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것, 전생에 지은 악업의 가보에 순응할 것. 오늘 요동빈의 10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고 뜻한 바를 다 이루었으면 합니다. 오늘 김시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